아이고, 또꿩 먹고 떡사리찌가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요거 시래기가 말리게 되면은 식이섬유 함량이 최대 4배나 늘어나요. 몸속에 독소나 혈관 찌꺼기 같은 거를 쭉 빨아서 내려간답니다. 명절 때 가족들 만나서 여러 가지 음식들 많이 먹게 되면 소화도 안 되고 살도 막 찌고 그랬어요. 오늘 속도 아주 편안하고 뱃살도 쑥 빠지는 요리 한번 해볼게요. 요 무시래기가 부작용이 좀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잘게 잘게 다져서 드시는 게 좋아요. 소화 잘 되라고 먹는데 또 이거 먹고 소화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맞지야? 특히나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게 다져서 고기 같은 것도 잘게 잘게 다져서 드시는 게 좋아요. 또 치아가 부실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꼭 오래 못 씹어서 드시잖아요. 그죠? 요거를 밥솥에 넣어가지고요. 명절 때 요리한다고 힘들었는데 이거 하는 것도 엄청 쉬워요. 별로 할 것도 없어요. 마늘 찌어난 거 있으면 넣고 나는 찌어난 게 없어가지고 두드리가 넣을게요. 요새 마늘 두드리는 사람 내밖에 없지 싶다. 마늘도 까나는 거사 먹지 말고 까서 드시는 게 건강에 훨씬 좋아요. 시래기 250g에 마늘 한 스푼 조금 안 되게 하고요. 파한 숟가락 수북히. 그리고 들기름 한두 숟가락. 국간장 하나, 두 개, 조금 안 되게 넣고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이래가 나물로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어우, 맛있어.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시래기 된장에 볶아가지고 쌈장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저는 요게 있어가지고 요걸 두 스푼 넣을 건데요. 없으신 분은 된장 한 스푼 넣으세요. 만드는 방법은 뒤쪽에 올려놓을게요. 엄청 맛있고 건강에도 좋아요. 뒤에 꼭 보세요. 물어갔고요. 멸치 육수 내서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저희 집에는 육수 대신에 요 사골 곰탕이 있어요. 더미식에서 명절이라고 선물로 보내준 게 있는데, 요거 놔두면 또안 먹고, 버리게 되니까, 여기다가 제가 오늘 사용할게요. 이웃님들은 멸치 육수 있으면 멸치 육수 사용하고, 예. 없으면 저처럼 이렇게 또 곰탕 있으면 곰탕으로 사용하세요. 이래 넣고요. 또, 불린 살 있어도 되고요. 그냥 집에 찬밥으로 하셔도 돼요. 밥통에 있는 밥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불린 살도 없고 지금 밥통에 쌀도 없어서 참 밥도 없어서 현미밥으로 현미밥 요걸로 햇반으로 할게요. 요래 넣고요. 물은 좀 넉넉히 붓는 게 좋아요. 영양죽, 쌀량에 맞도록 영양죽 눈금의 물량을 잘 맞춰주세요. 영양죽, 쿠쿠가 맛있는 시사를 시작합니다. 영양죽이 다 되었습니다. 죽이 잘 되었는데요. 이래가지고 좀 두시면은 아주 뻑뻑하게 죽처럼 되거든요. 뚜껑 닫아놓고 잠시만 두었다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주 뻑뻑해졌죠? 처음에 드실 때 멀긋하고, 이게 뭐야, 국이지? 이러지 마시고,
이게 한끼다못 드시잖아요. 요래 도웠다가 하루 종일 드셔도 되거든요. 밥통에 그대로 보온해 두셨다가.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묽어야 되지, 그지? 처음부터 이렇게 뻑뻑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밥 된다. 그것도 모를까봐 자꾸 신기 산노 이러실라. 요래가 드시면은 속도 아주 편안하고 너무 씹을 것도 없이 술술 잘 넘어갑니다. 포만감도 있고. 무시래기는 눈에 쌓인 피로 개선도 해주고요. 시력 보호에다가 안구 건조증 및 백내장 등을 예방 효과가 있고요. 피곤하고 힘든데 면역력을 올려주고요. 또 천연 해독제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해독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술을 많이 드셔도 간 해독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거뜬하게 되죠. 또 위암이나 폐암, 췌장암, 유방암 등에도 효과가 있고요. 대장암에도 특히 더 효과가 있대요. 또 100g당 32칼로리로 체중 감량 시에 도움이 되고, 또 무시에 5배나 높은 칼륨 함량으로 뼈에 밀도를 촘촘하게 만들어주고 맑은 혈액 공급을 시켜서 골다공증에 도와주기 좋고요. 피부 건강, 알레르기에도 아주 좋대요. 그리고 혈관 건강,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한테 아주 좋아요. 제가 먹어야 돼요, 많이. 불운전 약불로 하셔가지고요. 시래기 쫑쫑 썰어갖고 들기름에 볶다가 된장 좀 넣어가지고요. 달달달달 볶아주면은 시래기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고소하고 그냥 된장만 이제 쌈으로 사 드시면은 이게 나트륨이 많아가지고 또 몸속에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게 많이 먹으면 뭐 몸속에 안 좋고 나트륨 먹으면 안 좋고 단거 많이 먹으면 안 좋고 안 좋다 하는 건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힘든 걸 참으면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두 가지 다 얻으려 하면은 힘들어요. 손이 이렇게 조금 고생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시래기 넣고 그냥 된장 톡 떠오면은 편한데 굳이 이렇게 해보면은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야 건강이 좋아지지. 꼭한 개가 힘들면 한 개는 좋은 거는 있어요. 새해에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순간도 다 지나가리라 이러고 한 개가 좋으면 한 개가 안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맛있는 게 입에 들어온다. 아.